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 탐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입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장에 선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자치구 구청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차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는데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간 공동현안과 지역발전을 협의하는 행정협력체로 협의회장은 자치구 공동협력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정부와 연계한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협의회장은 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의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선출된 유덕열 회장은 민선 2기와 5기에 동대문 구청장을 역임하고 6기 동대문 구청장에 선출된 3선 구청장으로 제4대 서울시의회 의원과 민주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인물입니다. 유덕열 회장은 앞으로 구청장과 서울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죠. 새로 선출된 유덕열 협의회장이 지역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봅니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입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와 현황 조사를 실시한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노동복지포럼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지난 20일 첫 연구진 회의를 열고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에는 권혜영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이나 한양대 직업의학과 교수,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감정노동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현광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지역본부 정책국장도 자문위원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의원은 이번 연구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노동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와 조례안은 오는 9월경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9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정책박람회 참여를 필두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자간담회와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의회 최초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서울시의회가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